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박물관 현장 탐방이 어려운 전국 학교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7월까지 실시간 온라인 원격 교육을 진행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습니다.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박물관 실시간 원격 교육은 불교 조각을 신체 활동과 결합해 학습하는 보물을 찾아라, 고고 학자의 일에 관해 탐구하는 전문직 체험 교실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국립국악원은 오늘부터 8월 첫째 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국립국악원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 온라인 공연 국악인을 진행합니다. 공연에는 첼리스트와 가야금 연주자가 만나 동서양의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앙상블 첼로 가야금 등 10개 팀이 참여합니다. 청주시는 조선시대 행궁을 재현한 초정 행궁을 오는 26일 부분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분 개장되는 시설은 세종대왕의 121일간 행차 기록 등을 전시하는 전시관, 독서당, 궁중요리 등을 시식할 수 있는 수락관, 전통 찻집 등입니다.